기바트에 떨어졌는데 신들 중 한 명만 자신을 보호해준다면? 대신 다른 신들이 다 적이 되어 공격한다고? 뭔데? 이 극악의 밸런스. 벤티, 종려, 라이덴, 나히다, 프리다, 느비에트, 방랑자 이렇게 있네요. 방랑자를 근데 신으로 봐야 되냐? 얘는 너무 인기픽 아니야? 이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프리나보다는 셀려나? 첫 번째 후보부터 좀 오락가락하는데요. 얘한테 지켜달라고 하면은 안 지켜줄 것 같은데 얘랑 같이 다니면 그냥 맨날 술 처먹고 딥이 자는 거 아니야? 뭐 진짜로 얘가 떡밥이 있는 것만큼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믿을만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거 같아. 친구로서는 정말 좋은 친구고 믿을만한데 막상 내 등 뒤를 맡길 때 믿을만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벤티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종려 정도면은 유력 후보지. 믿을만하지. 문제는 뭐냐면 얘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갔어. 얘 혼자서 지킬 수 없는 게 많다는 거야. 이미 전과가 있다. 야차들도 소 말고는 다 나가리 됐지. 그리고 또 누구요? 귀종도 결국에 못 지키고 보내버렸지. 막상 지킨 애들이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많긴 한데 그래도 못 지킨 애가 있다. 두돌 종려가 아니었네. 명압이라서 궁 썼는데 쉴드 못 줬네. 종려가 굉장히 강력한 거는 알겠지만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하긴 하다. 근데 후보군 중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한 편이긴 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좀 불안해지거든요 슬슬. 라이덴도 전과가 있죠. 이제 지 멋대로 백성들 지키겠다고 백성들 신의 눈 뺏어가지고 안수령 선포한 다음에 그냥 냅다 라이덴 슈군 신의 자리에 앉혀놓고 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었거든요. 지켜주긴 하는데 지켜주는 방법이 좀 못 믿어온 그런 신이긴 하죠. 근데 저렇게 이쁜 누나가 지켜주는데 이걸 참음? 지켜준다고만 했지 뭐 다른 걸 해준다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그게 끝이잖아. 상호학증 파괴를 이용한 보호 말곤 생각이 안 나. 못 지키겠으면 부셔버리겠어. 약간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서울지도. 아니 심상 공간에 지킨다고 나 인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상 공간에 가둬둔 거 아니야? 지 500년 동안 일심정토에 있었던 거 마냥? 라이덴은 약간 지켜주다가 나도 베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얜 좀 불안불안한 것 같긴 해. 나히다. 사실상 나이다도 누굴 지키기에는 너무 나약한 신이 아닌가. 제 몸 간수 하나 못하는데 누가 누굴 지켜 지금. 얘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가지고 인간들한테도 갇혔는데 그리고 그 방랑자도 처리 못해가지고 여행자한테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결국 이긴 건데 지킬만한 힘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원신 퀴즈쇼 나가는데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라고 하면 나이다를 고를 것 같긴 한데 내 목숨을 지켜줄만한 신을 고르는데 나이다를 고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해. 아니 약간 나이다랑 같은 편 먹으면 신들이 이길 때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준다고 항아리 지식으로 거의 정신과 시간의 방 수준으로 5억 년 버튼 알죠? 5억 년 버튼 5억 년 버튼 누르게 한 다음에 딸깍 해가지고 내가 신을 이길 때까지 수련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 지식을 통해가지고 신들을 이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 지식이 너무나도 방대해서 받아들이다가 머리가 터지는 거지. 그 수메르 맨 처음에 항아리 지식 잘못 써가지고 과부하 오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애처럼 되는 거지. 금단의 지식 이러면서 나이다는 좀 그럴 것 같고 프리나가 날 지켜줄 수 있나? 얘는 당장에 아를레키노가 와도 못 지켜줄 것 같은데. 얘는 그거 하나 있을 것 같긴 해. 도와줘요 느비에트 스킬. 내가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프리나가 위험에 빠지면 느비에트 불러가지고 느비에트가 지켜줄 것 같긴 해. 그럴 거면 차라리 느비에트를 고르지. 근데 느비에트도 좀 의심스럽긴 해요. 느비에트랑 같은 편을 먹어가지고 느비에트한테 지켜달라고 한다? 멜리진 아니면 안 지켜줄 것 같아. 멜리진하고 인간이 만약에 싸우게 됐는데 누구의 편을 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편 안 들고 멜리진 편 될 것 같아. 믿음이 안 가요. 같은 편을 먹고 나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적이 멜리진이다? 그러면 공격을 못하잖아. 멜리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공격하는 대상이 멜리진이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해야 돼.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상대방에서 멜리진 매수해가지고 멜리진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걸요? 멜리진이 공격할 일이 없다라는 게 그게 착각인 거야. 나쁜 멜리진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멜리진 중에서도 나쁜 멜리진이 있을 수 있잖아. 신들만 저거 아니었냐고요? 그니까 그 신들이 멜리진을 매수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방랑자는 여행자한테도 처발렸는데 뭔 방랑자야. 방랑자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여행자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세계수에서 존재를 지우면 지키는 게 아닐까? 세계수에서 존재를 지우면 자기 기억도 사라지는데? 내 머릿속 지우게 해가지고 내 존재도 그냥 잊어버리는 건데? 그게 이기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채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당신의 기억을 모두 다 지우고 다시 과거로 보내준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억을 가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안전하냐 답이 없는데.
건데 진짜 애매하다. 근데 솔직히 억가 거르고 지켜달라고 할 만한 존재는 느비에트 아니면 종려 같긴 한데, 종려 아니면 느비에트 둘 중 하나긴 한데 억가 거르고.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보다 티바트 세계에서 탈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전 애초에 이 세계가 정말 답이 없는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바트에 떨어졌는데 신들 중 한 명만 자신을 보호해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티바트를 탈출할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신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무력적인 면보다는 벤티라거나 종려 고르는 게 답인 것 같기도 해. 이 꼰대 두 명 골라가지고 티바트의 진실을 듣고 여기서 탈출하겠다, 이 마인드로. 그게 답인 것 같긴 해. 이 세계는 답이 없어. 근데 그렇긴 하네. 얘는 계약 때문에 입이 봉인돼 있네. 아가리 봉인당했네. 그럼 벤티가 나을지도. 만약에 벤티가 정말로 내 편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러면 벤티가 낫지 않을까? 벤티도 말 안 해준다고요? 아니 뭐 내 편이라며, 내 편이면 말해주겠지. 아니면 뭐 나이다 골라가지고 세계수에서 티바트 탈출하는 법 알려달라고 할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협박하는 거지. 나이다랑 같은 편 먹어가지고 세계수 불태운다고 협박하는 거지. 너네들 지금 나 죽이면 세계수 태운다 막 이러면서, 어? 니네들 이거 감당 가능해? 티바트 다 불태우고 싶어?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벤티랑 나이다가 제일 정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 관점 자체는 지금 무력적인 면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디메리트가 크다. 그 정도면 빌런이라고요? 이 세계에서 살려면 빌런이 돼야 돼. 지금 신 하나 말고 나머지 다 적이라며요. 그러면 빌런이 돼야지. 악덕하게 살아남아야지. 그리고 뭐 제가 나이다랑 편먹자마자 제가 세계에서 불태운다고 했습니까? 최후의 최후의 방법으로 세계에서 불태운다고 했지? 답이 없으면 세계에서 불태워야지 어떡해. 내가 봤을 때는 벤티가 답인 것 같긴 하다. 어쩌면 도토레가 악행을 벌였던 이유를 지금 설명 중이신 게 아닐까? 도토레가 사실 옳았던 걸까? 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답이 없다. 근데 나는 벤티가 맞는 것 같긴 해. 그냥 얘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의 가능성을 걸어보겠다. 그거 도박하는 게 제일 클 것 같긴 해요. 그게 제일 좋을 듯. 근데 나중에 벤티가 뒤통수 치면 어떡하냐? 얘가 흑막이어가지고. 그러면 좀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해. 근데 뭐 이렇게 골랐는데 답이 없으면 뭐 죽어야지. 죽고 뭐 페나코니로 가야지 뭐 어떻게. 그게 맞지. 사실 티바트 세계에서 죽으면은 페나코니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이 누군데? 느비에트가 제일 많겠지? 역시. 야, 느비에트가 10표나네? 최근 느비에트의 그 파워 인플레 때문에 느비에트 몰빵이 좀 강하네. 방랑자 혼자 0표야? 아니 신들 보완하는데 방랑자를 너무 어떻게, 이거는 방랑자 욕먹이는 행위지. 역시 사람들이 느비에트를 믿을맨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중에 얼음여왕이 나와가지고 서열정리 했으면 좋겠다. 그럼 개웃길 것 같아. 얼음여왕이 갑자기 신들 다 서열정리 해버리면.